아무래도 아이랑 거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요. 이 친구가 잘 독립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요리사 강래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쩌다 아빠가 된 사람이기도 하고 남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요.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지 늘 궁금하기도 하고 사회 또는 자기만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줄 수 있고 멘토도 해줄 수 있는 뭐 최선을 다해서 네, 늘 관계를 가져갈 거고 아이들은 보니까 뭐 제가 딸하고 해봤을 때는 손으로 막 만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만두 만드는 것도 좋고 밀어서 같이 국수도 만들어보고 요리 좀 배우세요. 제가 직업이 요리사라 요리를 배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음식을 만들고 같이 만든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거든요. 일단 그렇게 많은 아빠를 한 번에 만난 적은 없어서 일단 어떻게 될지 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저도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고요. 즐기면서 하면 되겠죠. 뭐 얘기도 하고 샐러드 만들면서 차 마시면서 이번 계기로 이게 정말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이 들면 제 개인적으로도 한번 주변의 사람들하고 모아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.